자, 그 7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거기 이제 그 갑을병 얘기 나오죠?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그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내용을 잘 정리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일단은 그렇죠? 세 명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세 명이죠. 예? 네? 아 이게 저기 면도하다가 볐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벗어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피곤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승인받고 5년 이내 팔았다. 이게 안 났네요. 근데 이틀 3일 됐는데 이게 한창 합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자 그럼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다 이 얘기죠. 근데 얘가 이제 둘의 관계가 뭐다?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두 가지죠. 배우자, 예, 직계준비수일 때, 배우자 등 직계준비수일 때하고 특수관계일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준비 아닌 자를 말하는 거죠. 일단 배우자는 점을 그시면 가장 기본이 이거죠. 얘가 이렇게 99년에 만약 1억의 뭔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얘한테 증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증여를 만약 2012년에 증여했다. 6억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가 팔았어. 7억에.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양도가액은 얼마라겠어요? 양도가액. 아 여기 써있잖아. 7억 양도가액. 얘가, 지금 얘가 파는 거잖아요.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그림상은 취득가액 얼마야? 얘네 아닐 때는 원래 6억이죠. 원래는 이게 취득가액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죠. 근데 얘네 둘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거나 특수관계일 때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간다.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얘가 아니라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시기도 이게 아니라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 계속 장기부의 특별공제할 때 이 배우자 등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은 누구? 증여자, 갑. 얘가 누구요? 증여자죠, 증여자.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5년 이내 팔았을 때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5년 지나면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여받고 얘가 5년 지나고 팔았다? 그럼 이렇게 그냥 하주는 거죠. 5년 이내 팔았을 때만 이렇게 가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냐? 이혼. 이혼했습니다. 자, 뭐랬죠? 이혼했어도 뭐다? 똑같다 했죠? 5년 이내 팔면 여전히 취득 시기, 취득하여금 누구? 갑의 시점으로 갑니다. 이혼해도 소용없다. 왜? 위장이혼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은 안 해줍니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돼요. 사망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럼 그때는 뭐다? 정상적인 거래로 봐줘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을 때 그러면 세금 계산했죠? 저렇게.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느냐? 이 납세의무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림상으로 지금 배우자 등은 누가 지금 그림상으로 양도한 거예요? 을이 양도했죠. 근데 계산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됩니다. 양도세 납세는 을입니다. 이게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오면 증여세 처리 문제가 나옵니다. 증여세. 이 배우자가 증여받았잖아요. 그럼 얘가 증여세 만약에 낸 게 있거나 내야 할 금액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합니다.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는 얘기는 안 돌려주고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여기다 경비를 포함을 시키겠다. 그 뜻이죠.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와 이 증여세 처리 문제까지가 이제 시험 밀주로 언급이 되죠. 더 이상 나오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취득 시기 누구, 취득하여 누구, 이거 모르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치? 그러면 배우자 등은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는 어떻게 돼요? 특수관계는 배우자 등을 제외한 거죠. 얘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대.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갑이 병한 때 이거를 뭐 한다? 직접 파는 걸로 봅니다. 직접. 그럼 그 얘기가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본다는 얘기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 갑이라는 얘기지. 직접 파는 걸로 본다니까. 근데 그림상은 누가 팔았어요? 을이 팔았잖아요. 을도 관계 있죠. 자, 을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을은 연대 납세. 자 그리고 얘가 쟤도 증여 받았으니까 증여세 낸 게 있을 수 있죠. 이때 증여세 처리는 환급입니다. 시험은 여기
여기까지 언급이 됐고, 이 부분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필요 경비, 이 배우자 일대. 그죠?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양도세 납세. 왜냐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연대 납세 의무는 누구만 있다? 배우자는 없고, 특수 관계인이 있을 때만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공통사항은, 만약에 어찌됐든 세금을 내게 되면,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은 둘 다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이다. 일단 얘는 기억. 갑이 누구라고요? 증여자. 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암도한 경우, 취득 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OX.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맞잖아요. 증여한 배우자가 누구요? 갑. 갑이 누구요? 증여자. 증여자가 누구요? 증여한 배우자. 얘가 증여, 얘는 배우자는 얘는 증여받은 배우자고, 얘는 증여한 배우자잖아요. 근데 그것도 갑, 그럼 맞추고. 증여한 배우자, 그럼 뭐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증여한 배우자 맞잖아요. 얘가 증여를 한 배우자고, 얘는 증여받은 배우자고, 얘가 증여자고, 얘가 누구야? 수증자고.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근데 갑하고 이것만 알고, 증여한 배우자, 그럼 얘는 뭐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념상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다? 특수관계인은 무조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직접 파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뭐에 해당되면?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되었을 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당한 행위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네가 계산하게 되면,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네가 신고한 부인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얘기는 결국 특수관계에는 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요렇게 해서 세금을 포탈한 걸로 인정되었을 때만 직접 하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다? 언제 얘가 세금을 포탈한 걸로 보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나온다 했죠? 그게 뭐다? 을이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1000만 원 내고, 다시 얘가 팔면서 양도세 2000 냈다. 그럼 을은 지금 토탈 세금 얼마 낸 거라고요? 3000만 원 냈습니다. 그죠? 이때 5년이나 팔았으니까, 뭣도 계산해? 이것도 계산해보죠. 그랬더니 2000 나왔어요. 그리고 을은 증여받고 5년이나 팔면 세금을 더 냈죠. 왜? 직접 팔면 2000인데 돌려서 3000 냈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냅준다 했지. 냅준다 했잖아요. 냅둬. 왜? 지가 자발적으로 낸 거잖아. 더 냈으니까 이거 냅주는 거야. 정상적인 거를 놔두면. 그죠? 얘가 4000이야.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죠. 왜? 4000 내야 되는데 3000밖에 안 냈지. 그럼 얘는 뭘로 봐? 부당행위로 봐서 얘가 이거 한 거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뭔가 갑이 병한테 직접 하는 걸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론은 얘가 부당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뭐다? 수증자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금으로 계산한 이 금액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부당행위로 직접 양도금으로 보고, 그럼 반대로 얘네들이 더 크면 뭐다? 그때는 정상적인, 즉 얘가 이렇게 양도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고, 이거 우회 양도라고 해서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저가 양도, 고가 양도라는 게 있어요.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이것도 무슨 관계야? 특수 관계. 가보세요. 얘 있죠, 얘. 얘네들은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건 안 가졌건 이걸 안 따져요. 배우자 직계 준비서 무조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무조건 취득 시기, 취득 가액 갑으로 가는 거고, 특수 관계인 우회 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었을 때만 직접 양도로 봅니다.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건 이거죠. 이것도 특수 관계인이에요. 자, 뭔 얘기했어요? 갑이 을하고 특수 관계인이야. 근데 저가 양도는 뭐예요?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원래 10억짜리인데 얘가 특수관계 을에게 얼마에 8억에 팔은 걸로 양도 취징을 했다, 그런 얘기죠. 저가로 양도했어. 고가 양수는요, 거꾸로죠. 원래 시가는 8억짜리인데 얘를 얼마에 10억에 취득한 걸로 취득세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얘는 왜 취득세를 많이 내면서 신고를 높은 금액을 했다? 얘가 나중에 팔 때 얘가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하죠. 왜? 취득 가액이 높아지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저가 양도, 고가 양수 했을 때 얘가 뭐에 해당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되면 뭔다? 얘네가 신고하고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도 조건이 나오겠죠. 조건이 뭐냐? 요 차익이죠, 차익. 둘 다 차익 2억 원씩 차이 나잖아요. 그죠? 요 차익이 일정 조건을 갖추라. 그죠? 그게 뭐다? 3억 이상
두 금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돼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이렇게 됩니다. 3억 이상 차이가 나나 시가의. 자, 여기 보세요. 얘부터 볼게요. 제가 양도가액이 지금 8억에 신고했죠? 자, 차익 2억 원이잖아. 3억 차이 안 났죠? 근데 시가가 10억이잖아. 이게 5%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 넘었죠? 얘는 뭐예요? 세금을 포탈한 거죠. 부당에 해당돼. 그럼 뭐, 얘가 신고한 양도가에 팔아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간다. 그럼 10억으로 계산하겠다. 그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취득가액을 10억에 신고했어. 자, 2억 원 차이 나죠? 3억 차이 안 났죠? 근데 시가가 8억이잖아. 5, 8, 40, 4천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 이거 부인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부당이익 계산. 이게 답입니다, 거의, 내용 자체는. 근데 시험 문제는 얘는 계산 문제 한번 나오고. 제가 말했죠. 역대 양도세 계산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게.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래서 말했죠. 이거는 푸른 사람, 그러니까 맞춘 사람은 있는데 푸른 사람이 없다는 그 전설의 문제입니다. 그죠? 맞춘 사람만 있고 푸른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냥 찍은 거죠. 맞은 사람은. 풀어가지고 푼 사람 없어요. 이거 풀 정도면 완전 세법은 그냥 완전 박사인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얘는 뭐, 알 수 없죠. 근데 기본 개념은 이렇다.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다 특수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증여받고 5년이나 봤을 때 직접 하는 걸로 본다. 그거 하나하고, 저가양도, 고가양수 두 가지가 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근데 배우자 등은 그런 거 없다.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세에 연대 납세 있니 없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 74번 있죠. 74번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관 증여재산의 2월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관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등은요, 모든 부동산을 다 증여받고 5년 이내 파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물론, 뭐 거기까지 나오면, 뭐,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고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대상까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거다. 그런 얘기고. 2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 차이 및 장기부의 특별 공제와 세율을 판단한다. 맞죠? 왜? 중요한 배우자가 누구예요? 갑. 그죠? 여기서부터 이걸 지점으로 취득 시기다 다 여기서부터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3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납세 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아니죠? 누가 기억? 에이, 수증자가 있잖아. 의리기잖아. 당초 증여는 갑을 얘기하는 거죠. 갑이 아니라 양도세는 누가 낸다 했어? 을, 수증자. 그래야죠. 3번이 틀렸죠. 4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번,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에 대한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왜? 얘는 부당액이랑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있다? 특수관계에만 그걸 따진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76번 볼까요? 7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에게 주인대. 사촌형은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 특수관계이죠. 특수관계. 틀린 것. 그렇죠. 1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거로 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X죠, X. 왜? 6년, 6년. 5년 이내일 때만 그랬대요. 답 1번이죠. 이거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자주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듣고 나서 바로 문제 풀면 답을 풀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건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같이 설명을 듣고, 그리고 문제 풀었는데, 그래도 못 풀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세법은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듣고 나서 바로 풀면 답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것만 익숙해지면 그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세법은 어렵진 않죠. 안에서 어려운 거라. 그죠? 답은 1번이잖아요.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된다고 했죠. 비사업용 토지. 3번.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뭐다? 특수관계인이죠.
4번 갑이 상속세 증액에 따라 시가 8억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으로 계산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특수관계인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얼마짜리를 예. 시가 8억짜리를 얼마에? 7억 5천에. 그럼 이거잖아요. 지금 시가 8억짜리를 얼마? 대가 7억 5천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 얘는 취득가액을 8억으로, 그러니까 양도가액 8억으로 가느냐, 7억 5천 가느냐 그 얘기죠. 그죠? 지금 양도가액 물어보는 거죠? 네. 양도가액 그죠? 자 보세요. 좀 보세요.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5천. 그죠? 5천만 원이죠. 자 그럼 얘가 뭐라고요? 3억 차이는 안 나고 시가가 8억이잖아. 5%죠. 58, 40. 4천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럼 얘는 뭐다? 얘가 신고한 7억 5천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로 간다. 그럼 얼마? 8억. 뭐라고 돼 있어요? 8억 원으로 계산한다. 맞죠? 응답 맞잖아요.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세율은 얼마다? 70%. 미등기 70%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기출문제 보면 이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가 연장. 근데 그거 몇 개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출문제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 교재는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갑과 우리 배우자인 경우 그렇게 해놔요. 1번 갑과 우리 배우자인 경우 취득 시기는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 2번 갑과 우리 배우자인 경우 취득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 갑과 을이 이혼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에도 취득 시기는 어디로 간다? 갑. 그 세 개가 그거예요. 그래서 4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경우에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직접 양도한 금액보다 얘가 더 큰 경우에는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맞죠? 왜? 얘가 더 크면 직접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4번이 그거예요. 5번이 뭐였냐면 갑과 을이 배우자인 경우 양도소득대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땡. 그랬잖아요. 없잖아. 특수관계인이 있고. 그 정답이 그거에 쓰는 거 골라라. 그런 식의 기출문제가.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 잘 보면 물어보는 것들이 보면 다 뭐예요. 여기 갑. 이거 기본이 한두 개 나오는 거죠. 거의. 그리고 여기서 뭐 혼인관계 어쩌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도세, 연대납세하고 증여세 여기까지가 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얘는 뭔지 부분 다 있잖아요.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입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무조건 포기할 건 아닙니다. 일단 문제상에 풀어지는 문제들은 그냥 풀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공통은 뭐다? 아무것도 몰라도 뭐는 기억해라? 둘 다 계산하게 되면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은 어쨌든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 이거는 기억하고 싶네요. 그렇지? 자, 그래서 과표 계산 얘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세율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78번에 보면 그 세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율 부분은 뭐 그 양도세에서 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오래전에 나왔죠. 최근에는 거의 뭐 세율 자체만은 거의 물어보진 않습니다. 일단 뭐 세율이 이렇게 돼 있죠. 대상에 따라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아니요. 조금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두 번째 뭐 기타 자산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세율을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일단 미등기는 얼마다? 70. 그렇죠? 미등기는 무조건 걸리면 죽는 거 70. 그 나머지는 어떻게 가요? 보유기간에 따라 갑니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38% 누진세율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얘는 만약에 나온 걸 조심할게. 기타 자산은 무조건 6에서 38% 뭐랑 관계없다? 등기 여부나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타는 뭘로 간다? 누진으로 간다. 골프 포인트 대표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는 주심할 것마다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 그죠?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38%로 가는 게 아니라 16에서 48%. 뭐 이거 하나 우리 이번에 10% 할증한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주택하고 뭐는 입주권. 주택과 입주권 어떻게 됐어요? 1년 미만 보유하면 얘는 몇 프로? 원래 50인데 얘는 40. 그죠? 그리고 1년 넘어가면 6에서 38%. 6에서 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하고 뭐는요? 주택하고 입주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죠? 이건 뭐라겠어요? 주택을 매매를 많이 하면, 유상거래 매매를 많이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제상 혜택을 줄 테니까 매매를 많이 해라. 그래서 양도세 줄여주고, 무엇도 줄여주고, 취득세도 줄여주고. 취득세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어떻게 된다?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가 그 얘기입니다.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파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죠? 이게 세일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뭐 보시면 78번. 과배가 1000만 원인 경우 양도세 세율 크기를 오른 것은 그랬죠? 기억. 1년 미만 보유한 나대지. 50%죠. 나대지는 비상용 토지죠. 그럼 50, 1년 미만이니까 얼마야? 일단 50입니다. 1년 미만. 그죠? 이, 니은.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40? 자, 보세요. 얘도 50이죠. 1년 미만이니까. 아, 다 50 아니야. 여기 1년 미만,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그죠? 분양권 어디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여러분, 분양권 전매하시면 1년 미만 보유 세율 얼마네요? 50%네, 50%. 그죠? 기업도 50%? 니은도 50%죠. 그게 세율 크기니까 꼭 얘가 다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왜?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 그죠? 디귿. 3년 보유한 나대지, 미등기, 70. 리을은요? 1년 6개월 보유한 상가, 40%. 1년 이상 2년 미만, 그죠? 1년 6개월 보유한 토지, 아, 주택. 자, 1년 6개월 6에서 38%인데 얘는 세율 6%죠. 왜? 거기 1000만 원인 경우, 문제지문에 과표가 1000만 원인 경우 그랬죠. 얘가 6%가 1200 이하는 6%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간별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최저 구간이 1200 이하는 6%, 1200 이하는 6%. 그러니까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안 나오면 세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금액에 따라 틀려지니까. 근데 문제 지문이 전제조건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몇 프로예요? 6%. 그럼 세율이 크기로 오른 것은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큰 게 얼마야? 미등기 70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50인데 기억하고 니은은 같죠? 그리고 40% 리을이 40%고 그리고 미음이 6%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디귿. 그리고 기역 니은이 두 번째인데 똑같고 그 다음에 리을 미음.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80번처럼 나올 수 있죠. 지문상으로 오른 것은 제일 똑같은 얘기니까 보겠습니다. 80번. 1번 미등기 부동산 얼마? 70. 2번, 1년 미만 부여한 토지 건물에 대한 세율 얼마? 50. 1년 미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것도 다 50이죠, 1년 미만. 3번, 2년 이상 부여한 토지 건물은 과표에 따라 물러간다, 초과 누진세율. 답이 3번이네요, 뭐. 골프 회원권 1년 미만 부여했대요. 6에서 38%. 골프 회원권이 기타 자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걔는 무조건 물러간다, 6에서 38%.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40%. 50%면 안 돼요? 왜?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 40. 그치? 그렇게 특징적인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뭐, 세율은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8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보유기간에 관한 얘기 나오죠? 보유기간. 뭐, 틀린 거, 그랬네요. 1번, 원칙적 보유기간은 언제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보유기간이고, 2번 세율 적용 시 상속에 의한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맞나요? 그럼 이거 지금 보시면 세율 파트가 언급이 되면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상속 얘기는 조심해야 돼요. 이 갑이 을한테 뭘 해줬다? 상속이었어. 그죠? 근데 보유기간이 나오죠. 자, 이분이 2년 보유했고 여기서 1년 6개월 보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1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죠. 그럼 얘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럼 세금 계산을 뭘 알아야 돼?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율을 적용하려면 금방 했죠. 뭐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이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죠. 자,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얘는 몇 년이냐 그런 얘기죠. 이 상태 팔면 몇 년? 3년 6개월 이 뜻이죠. 자, 3년 6개월 그럼 이제 얘는 2년 넘었으니까 누진으로 간다 그 뜻이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토지를 상속받았잖아요. 그죠? 토지는 장기부여 받을 수 있죠? 자, 얘 장기부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장기부는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받아요? 3년 이상. 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왜? 1년 6개월이 1년 6개월. 원래 취득일이 얘는 상속 개시일이거든. 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배인 거죠.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 세율 적용시라고 나오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세율이 아니면 장기 보유나 기타는 뭘로 가? 원칙대로 상속 개시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예외인 거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지문상에 물릴 때 잘 읽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84번을 보면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율 적용 시 상속 그랬으니까 뭘로 가야 돼? 피상속인이 취득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읽었을 때 이게 읽자마자 아 얘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죠. 알긴 아는데 읽었을 때 이게 확 안 들어오면 소용없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2번처럼 딱 읽었을 때 아 얘 세율이니까 아 세율 상속 그러니까 그럼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얘는 피상속인 이래야 되는 거야. 그때 읽었더니 뒤에 뭐라고 돼 있어? 피상속인. 아 그럼 맞았네 이래야 되는 거지. 읽어놓고 한참 고민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벌써 뭐 모른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자꾸 봐야 됩니다. 맞았고 3번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시 당해 자산이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당해 자산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땡! 틀렸죠. 왜? 장기부에는 뭐라고 해야 돼? 상속 개시를 그리고 3번이 틀렸어요. 4번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2월과 4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세율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동일하다. 동일하죠. 누구로 가? 갑. 그죠? 갑이잖아. 즉 누구? 증여자, 즉 증여한 배우자. 그 얘기잖아. 5번 증여 후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을 받는 경우 보유기간은 누구로부터? 증여자.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인 얘기잖아. 그럼 걔 누구야? 똑같이 갑. 갑이 누구요? 증여자.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이제 비과세가 나와요. 이 비과세가 원래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과세 부분이 언급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파트는 전일 잘 하고 가셔야 돼. 비과세 몇 개 내기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딱 세 개밖에 없죠. 하나가 뭐야? 파산, 선고, 처분, 소득.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제목 말고는 낼 게 없어, 제목 말고는. 파산 선고 받아서 남은 재산 처분하면 뭐 줄게? 비과세 줄게, 비과파. 이 뜻이고. 두 번째부터 나오죠? 농지의 뭐다? 교환과 분할. 네. 여기 이제 여기부터 시험에 나오죠. 그 세 번째가 잘 아시는 1세대 1주택. 1주택 토지. 부속 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죠. 이게 비과세 답니다. 그 1번은 뭐 제목만 나오고 얘는 뭐 기억하시라 했어요? 이런 게 돼 있죠.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교환 분할을 무조건 막 하면 무조건 하기만 하면 비과세 주는 건 아니다. 왜? 그러면 세금 포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사유로 객관적으로 그 교환하는 사유가 인정이 되었을 때만 예를 들면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국가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분합 뭐 농지법 기타 법률에 따라 교환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개인끼리 못하느냐 할 수 있죠. 언제? 경작상 필요로 그러니까 농사짓기 불편하니까 농사짓기 편하라고 교환분합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라 있죠.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얘는 갑 얘는 을 얘는 을, 여기는 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농사지 되게 불편하죠. 어떻게 하면 좋다? 둘이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럼 왜 바꾼 거야? 경작상 필요로 교환분합한 거죠. 이 경우도 뭘 해주겠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통사항은 금액 조건이라 있죠.
그래서 금액 조건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만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 조건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뭐랬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뭐가 차액이 둘 중에 뭐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이야.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이어야 된다. 얘가 만약 1억이고 얘가 만약에 7,600이다. 그러면 얼마다? 2,40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요거에 4분의 1 이하면 된다. 뭐가요? 얘가. 그럼 얘가 1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2,500이니까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 얘기죠? 조건. 근데 이게 보면 무조건 1억은 아닌 거죠. 큰 토지 가격 그랬으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4분의 1 이하인데 조건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해서 답이 1번 이렇게 2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큰 토지가 1억 5천. 그러니까 하나는 1억이에요. 하나는 1억. 자, 하나는 1억인데 얘가 1억 5천인 경우, 얘가 8천인 경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천만 원인 경우와 1억 5천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비과세가 되는 조건을 골라라 그랬죠?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억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1억이고 나머지 하나 가격이 1억 5천일 때와 8천만 원일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어느 거니? 이렇게 보면. 따져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얘가 1억 5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차액이 얼마야? 5천.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토지, 어떤 조건을 갖춰라? 둘 중 큰 토지 가격이죠. 큰 토지가 얼마야? 1억 5천이죠. 그럼 이거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 얼마야? 아, 이게 어렵죠. 산수가 이제 1억 5천을 4로 나눠야 되는 거죠. 한참 나눠야 되는 거죠. 4에는 4, 4, 30 이렇게 해서 3,700 얼마야? 50만원. 4, 4, 4, 32 3 남고 3, 7은 28 2 남고 아니 4, 7은 28 2 남고 4, 5, 20 3,700, 50만원. 산수가 안 된다. 산수가.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4분의 1이 3,750이 넘었잖아.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럼 8,000이에요. 8,000. 8,000이면 2,000 차이 나죠. 그죠? 그럼 얘가 큰 돈이 얘죠, 이번에. 이거의 4분의 1. 2,500 이하.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럼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사후관리가 하나 있다 했죠? 사후관리. 그죠? 사후관리는 뭐다? 사후관리. 이거죠. 경작상필의 경우는 자 이거죠. 제가 농사질라고 얘가 비과세 해달라고 비과세 해줬는데 얘가 뭐예요? 비과세만 받아놓고 경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가 있다? 의무적으로 요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뭐해라? 3년 이상 자경을 해라. 자경. 자, 이 자경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면 자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농지가 원주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살아? 원주에 살아요. 그럼 자경. 아니면 농지는 원주에 있는데 그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연접한 시군구. 무슨 얘기야? 붙어 있는 시군구에 살아도 경작하면 자경입니다. 그럼 원주시하고 붙어 있는 시군구가 뭐예요? 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 관심 없어? 횡성? 횡성? 그러면 여러분 횡성에 살고 농지는 원주에 있어. 이것도 뭐예요? 자경이에요. 근데 안 붙어있을 수 있죠. 그럼 직선거리 30km 이내. 그러니까 연접했던 하여튼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으면 얘도 뭘로 가죠? 자경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야. 3년 이상. 근데 여기 예외 있다 있죠? 자, 보면 3년 안에 뭐가 됐다? 수용되면 얘는 무조건 뭐다? 자경한 걸로 봐주겠다. 왜? 강제 수용이니까. 아니면 뭐 또 있어요? 상속됐다. 아버지가 1년 농사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난 날 더워서 더 이상 자경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리고 일부러 돌아가신 건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나머지 자식이 상속받아서 남은 기간 자경하면 뭐죠? 통산해 줍니다. 이거 좀 가지죠. 이거 다 시험에 나왔다 했잖아요. 가로축에 3년, 3년, 얘까지 묶어서 4분의 1,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 사후관리가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조건입니다. 농지 경우는 이게 답니다. 문제 자체가. 그죠? 그 86번 보시면 기출로 나왔던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그럼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비과세 그 농지기관보다 4분의 1을 그 조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딱 보면 여러분 실제 여러분 시험이 나왔다 쳐봐요. 이거 풀겠냐고.
뭐 A 갑수요 A 농지 10억이 을수요 B 농지 Y 원 나왔어요. 뭐 그다 B가 돼야 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A 농지가 B 농지가 크고 교환에 새로 취득한 농지는 B 농지 3년 이 농지 거주 경작된다 가정한데 해놓고 구하라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죠. 일단은 이런 문제는 딱 풀 때 딱 찍으면 금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 10억. 그럼 일단 4분의 1 이하를 알면 무조건 10억에 4분의 1 이하겠죠. 왜? 금액이 딸랑 하나 나왔으니까. 그럼 2억 5천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정답이 되려면 2억 5천이 나와야 정답인데 2억 5천 나온 건 두 개밖에 없어요. 1번하고 2번. 근데 그 2억 5천이 큰 토지 가격은 2억 5천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2억 5천보다 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2억 5천이 왼쪽에 와야 돼? 오른쪽에 와야 돼? 오른쪽에 와야죠. 가운데가 그 차액 조건, 조건이니까 그 교환한 그 가운데 금액이, 그 차액이 4분의 1 이하야 되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 차액이 2억 5천보다 크면 안 되니까 2억 5천이 오른쪽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답 1번이에요. 그 밖에 없잖아. 이게 오른쪽, 왼쪽에 오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럼 4분의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안 된다. 이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에요. 여기 조건 맞는 거 그 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풀면 되는 거예요. 찍더라도 1번하고 2번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의지상, 뭐, 전투력 상실해가지고 그냥 짜증나니까 아무거나 찍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찍으면 무조건 틀려요. 왜? 1번, 2번은 너무 빠르고, 4번, 5번은 너무 늦은 것 같더니, 안정감 있게 3번을 찍고, 안정감 있게 틀리는 거죠. 그죠? 근데 3번 찍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금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통밥으로 10억에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나오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짜증만 나는 거지. 막 짜증나니까 막 생각하기 싫은 거야. 막 그죠? 그게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문제를 이렇게 했을까? 자, 나름대로 막 머리는 많이 굴린 거죠. 출제위원이 겁나 신경 쓴 거죠. 이렇게 내려고. 그럼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거 내놓고. 그죠? 야, 내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했겠지. 그죠? 웃긴 거죠. 열심히 고생했어요. 이 문제 되느냐고. 우리는 또 고생한, 그 사람이 고생한 대로 우리는 뭐요. 많이 틀려졌죠. 또. 성의를 보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어렵게 냈는데 틀려줘야지. 그죠? 근데 하필 왜 내가 틀리냐고. 꼭 내가 성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할 때, 문제 풀다가, 아, 뭐, 출제율이 성의를 보였다. 굳이 내가 같이, 내가 굳이 성의를 보여가지고 틀릴 필요는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굳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일단 맞춰. 나는 맞추고, 다른 애들이 성의 보이겠지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괜히 쓸데없이 또, 그죠? 내가 성의를 보인다. 막 일부러 틀려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92번 문제부터 이제 비과세 얘기 나옵니다. 뭐, 1세대, 1주택 얘기 나오죠. 이거는 근데 내용이 되게 많진 않아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뭐까지? 토지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거거든요. 이게 다죠. 사실은 이거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일단 1세대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보유기간 2년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 각각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세대 구성의 원칙의 예외. 그 다음에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가 있고. 보유기간을 못 채웠는데 이걸 하면 2년 보유 한 걸로 봐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집이 두 개 있어. 근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얘를 팔면,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준대요. 그럼 잘 보세요. 1주택 특례 보면, 얘가 이런 이런 해서 요걸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OX. X예요. 왜? 잘 보세요. 얘가 현재 1세대 여러분 1세대야. 그럼 집 몇 개라고? 두 개예요. 근데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면 두 개인데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요? 1주택. 그럼 비과세가 여러분이 하는 건 여기까지 하면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근데 비과세는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못 줘야 돼. 보유도 2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2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주택 특례는 항상 뭐라고 나와요? 이런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러든가 아니면 비과세 얘기까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면 비과세 여부를 뭐 판정한다, 판단한다. 그래야지 비과세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보유가 1년밖에 안 됐는데 2주택인데 무조건 비과세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1주택도 몇 년 부여야 돼? 2년. 하물며는 몇 주택? 2주택. 결론은 집이 두 개를 바로 비과세는 경우 없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시면 돼요. 여기 또 있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2년 보유 못 했는데 내가 뭐 한 걸로 봐준대? 2년 보유 한 걸로 봐준대. 그럼 얘는 뭐다? 비과세 한다. OX. 오죠. 왜? 얘는 현재 1세대 1주택인데 뭘 못 한 거야? 보유를 2년 못 했어.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추면 2년 보유 한 걸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얘는 뭐야? 1세대 1주택 2년 보유 한 거죠. 그럼 뭘 받아? 비과세. 그러니까 똑같은 특례인데 1주택 특례는 바로 비과세 아니고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다? 같은 특례인데 뭐요? 비과세 한다. 그래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 가세요? 그 얘기라니까. 그렇게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얘만 막 외워. 얘만 외웠는데 여기서 가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비과세 한다. 근데 무조건 맞았다 그러시면 안 돼. 근데 그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엉켜버리면 시카 풀어놓고 나중에 문제를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죠. 해놓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1세대죠. 세대 구성하려면, 누구라고요? 거주자이고,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도주소가 같아야 돼요. 그럼 배우자가 없어도,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첫 번째 원칙 예외가 뭐예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몇 살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경력사원들이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했죠.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 그러니까 질문은 이해를 잘해야 돼. 나는 물어볼 때 미성년자가 세대 구성이 되냐 안 되냐 물어봤는데 그럼 답을 뭐라고 해야 돼? 되냐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뭐 결혼하면 되고 어쩌고 그건 예외고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질문의 요지는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안 된다가 언제? 안 된다가 맞잖아요. 3살짜리한테 대안이한테 집 사주고 2년 있다 8명이 회의가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안 돼. 근데 예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미성년자는 항상 언제나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죠. 왜? 예외가 있으니까. 결혼이 뭐 가족이 사망이나 결혼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뭐다? 1세대 구성이 된다. 자 그럼 주소가 같아야 되죠? 여기서 나온 게 뭐야? 그러면 부부는 부부가 단독 세대 구성하면 이런 별도 세대다? 동일 세대다? 동일 세대. 네, 동일 세대.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뭐 주소가 다르든 같이 돼 있건 항상 동일 세대를 본다. 심지어는 실무적으로 이혼했어도 같이 살면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이혼했는데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위장이혼한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위장이혼한 다음에 뭐요? 같이 살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기본 1세대 구성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러면 거기 195페이지 92번 하나를 풀겠습니다. 92번.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1주택 여부 판정이 잘못된 것은 그랬죠? 1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우리 세법은요, 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르면 뭘로 간다?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항상 잘 나오는 게 뭐다? 건축물 대장형 주택인데 공부상 주택인데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이점이 잘 나와요. 그럼 뭐다? 얘는 주택이 아니죠. 왜? 실제 용도에 따라 간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주택 판단할 때는 얘는 상시 주거용으로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게 주택이다. 그죠? 그럼 결론은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건 주택이 아니다 해서 나오는 게 뭐다? 뭐 콘도나 이런 것들은 주택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다 한 번에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토지는 같이 비과세가 되는데 무제한 아니라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입니다. 이때 조심할 거 뭐라고? 정착 면적 계산 시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배면 10배는 이거 여기서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 땡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같이 가시면 돼요. 일단 1번은 맞죠?
그죠? 2번,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미등기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1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 집이 하나 있고 등기된 거, 하나는 미등기를 하나 있대요. 그럼 몇 주택이야? 2주택이죠. 등기 없고 상관없죠. 틀렸고. 2번이 잘못됐네요. 3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맞죠? 집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여러 명이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런 뭐한다? 각각 1주택.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집 하나인데 뭐 10명이 공동, 10명 다 1주택인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공동 상속은요? 공동 상속은 주된 상속자. 개개인이 아니라 한 명만 주택으로 본다. 주된 상속자. 그죠? 지분이 많은 자. 그런 얘기죠. 4번,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중 한 개의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나머지 1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 했다고요? 때려 부셔버리고, 발로 부셔버리고 뭐 했다는 거? 나대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몇 주택자다? 1주택. 이런 케이스죠. 내가 원주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저 시골에 농어촌 주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상속받은 게. 그죠? 근데 걔가 집은 나 살진 않아요. 자, 쓰러져 있는 초가집이에요. 근데 4명으로 돼 있으면 나는 몇 주택자야? 2주택자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원주집 팔기 전에 그 집을 부셔버리고 걔를 멸실등기 해버리고 원주집을 팔면 나는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주택자. 왜요?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4번 그냥이고. 5번,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냐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볼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우리 다가구로 나오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가구가 재산세는 뭐한다? 다가구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라고 돼 있고, 양도세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겸용주택 얘기는 양도세하고 재산세 구분해서 정확하게 구분 잘 하시는겁니다. 왜? 이 질문이 가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헷갈리면 안되니까 잘 정리하시면 된다. 92번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하고 쉬었다가 94번 있죠? 여기부터 마무리 시켰습니다.